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이다.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 비롯된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아무리 깊이까지 우물을 파도 물이 솟아나는 곳까지 파지 않으면 그것은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켜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만다. 유익한 것이 세 종류가 있고, 해로운 것이 세 종류가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풍부한 사람.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아첨은 잘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인 견문이 없는 사람.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기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영예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생명언.